안녕하세요. 화요일 생방송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는 사활의 시간, 마지막 기회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 위급한 순간, 빠른 판단과 지체 없는 행동으로 골든타임을 지키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급했던 당시의 상황, 우리 동네 뉴스에서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 평화로운 한 식당의 점심시간. 식사 중이던 할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 순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한 남성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는데요. 다른 테이블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갑자기 저 뒤쪽에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직원이 등 두드린 소리가 나니까 뒤로 돌아서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목이 막혀 숨 못 쉬는 상태였거든요. 기도가 막혀서 음식 때문에 기도가 막힌 상황. 남성은 재빠르게 할아버지에게 하임리히법을 실시. 약 1분간의 처치 끝에 할아버지는 음식물을 뱉어냈는데요. 다행이다. 급박한 위기의 순간 등장한 이 남성은 휴가 중이었던 최홍준 소방관이었습니다. 최 소방관의 신속하고 빠른 대처 덕분에 할아버지는 구급차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은 후 큰 탈 없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걸어서 가시네요. 언제나 시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처럼 말을 하는 코끼리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흥미로운 소식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길가에 버려진 줄 알았던 옷장에선 생각지도 못한 물체가 나와서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주인공. 말하는 코끼리 코식이입니다. 말을 해요? 좋을 땐 좋아라고 한다는 코식이. 정말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코식아, 나 좋아하는구나. 우와. 오? 코식, 좋아, 좋아. 우와. 우와. 진짜 말을 하네요. 우와. 우와. 어떻게 하는 거죠? 사육사와의 깊은 교감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사육사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와. 호식이. 배웠나 봐요. 다른 말도 들어볼까요? 신기한 재주를 가진 호식이 얼마 전 34번째 생일도 맞이했다고요. 호식아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거제도의 한 마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옷장 하나. 길 위에 옷장이라니 누군가 버리고 간 걸까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옷장 속에서 시골에선 잘 볼 수 없는 키오스크가 등장했는데요. 여기 저게 들어있어요? 마을 해수욕장의 결제수단이랍니다. 아. 이른바 옷장 키오스크,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이게 야외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는 게 그래서 그냥 장롱은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일자리도 만들고 마을의 공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신박한 조합에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센스 100점. 유쾌함 속에 이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는 옷장 키오스크였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앞으로 주민들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수상한 곳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그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파트에는 특이한 곳이 있어서 제보하려고 합니다. 뭐죠? 거기 가면은 물건이 밖에서 많이 있어요. 헌 것을 새 것으로 만들고. 꼭 좀 와주세요. 제보 영상을 받고 광주 광역시로 달려간 제작진. 오. 여기 밑에 있잖아, 내려간 계단. 아, 여기. 아. 여기. 오. 여기 내려서. 아파트 주민이 가리킨 곳은 네. 지하실로 가는 계단이었는데요. 어둑한 복도, 어딘가 으슥한 느낌마저 드는 이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무서운데요. 일단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그런데 주민들이 지하실 앞에 웬 가전제품을 두고 갑니다. 여기 뭐가 쌓여있어요? 그것도 한둘이 아닌데요. 끊이지 않는 발길에 어느새 쌓인 가전제품들. 선풍기, 청소기. 아니, 여기 뭔데 이렇게 물건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아, 저도 지금 이거 저 청소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것은 여기가 갖다 놓으면 수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실이 주민들의 가전제품을 고쳐주는 수리소라는 건데요. 이분들이신가요? 대형 AS센터 못지않은 다양한 공구들까지 완벽하게 구비된 모습. 뭐 하시는 분들이죠? 어쩌다 아파트 지하실이 공구로 가득한 수리소가 된 걸까요? 연구소 같아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쉽게 선풍기가 고장났다든가 시계가 고장났다든가 했을 경우에 전파사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물 처리합니다. 이 공유센터하고 드레공작소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회장님이시군요.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주는 드레공작소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수리비, 공인비 없이 무상으로 운영된다는데요. 무상으로요? 여름인 만큼 요즘엔 선풍기 수리 요청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필수예요, 필수. 작동을 잘하네요, 이제. 이것은 컨덴서가 문제거든요. 이것만 갈아주면 선풍기를 평생 쓰는 겁니다. 제 아무리 고장난 가전제품도 우리 동네 맥가이버에 손을 걸치면 순식간에 뚝딱 고쳐진다고요. 실험해볼게요. 우와, 시원해요. 이게 고쳐진 거군요. 새 생명을 얻은 선풍기, 전문가의 솜씨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수리하시는 일이 직업이세요? 아, 수리하는 건 직업은 아니고요. 원래 직업은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유튜브 보면은 선풍기 수리하고 치면 다 나오고 모르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수리공 역시 아파트 주민이라는 사실. 오직 독학으로 다양한 가전제품을 고쳤다고요. 독학으로.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세요?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있고 공유센터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동네 황금손 어벤져스. 동대표 회장님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주위에서 지켜보다가 하나하나 배우게 됐습니다. 이번엔 어떤 제품일까요? 시계가 그럼, 네. 벽에다 걸어놨더니 바람 불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오, 다 깨졌네, 이걸. 네, 바람에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면 이건 안 되나요? 우선 마음에 든 게 고쳐져서 있거든. 누나, 네. 누나 마음에 든 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거 고쳐놓은 것이니까. 예, 예, 예. 이런 서비스까지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필요한 분들이 달라 그러면 주고 또 이거 고치러 왔으면 이거 대신 가져가도 되냐고 하면 가져가고 이렇게 해요. 고장난 제품이 고치기 어렵다면 수리 완료된 공유 물품을 무상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요즘 주력 사업은 칼갈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수리도 도맡아 하고 있다고요. 칼을 갈지 모르면 버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버리면은 또 새 칼을 사야 되고 또 칼을 갈려면 돈을 주고 갈아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돈도 아끼고 또 칼도 잘 갈아주니까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주민들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지하실이 또 있을까요? 칼도 잘 갈아주고 선풍기도 고장났다고 하면 저렇게 해서 딱 고쳐주고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더욱더 좋은 공구들, 좋은 제품들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드레공작소, 공유센터가 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무더위에 최장기간 열대야가 지속되는 요즘 더위를 식힐 축제가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제철 먹거리 축제도 한창인데요. 이번 주 축제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무더운 열대야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낭만 가득 야경 조명이 수놓은 충주 읍성과 조명길을 걷고 소원나무에 소원을 빌며 더위를 잊어보세요. 이번 주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 충청북도 충주에서 진행되는데요. 강렬한 햇빛을 피해 야행 축제를 떠나보세요.
처서가 다가왔죠. 가을맞이 축제가 찾아왔습니다. 맨손으로 전어 잡기부터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와 꽃게를 이용한 다양한 제철 요리까지 이번 주 토요일부터 9월 8일까지 충청남도 서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계절을 즐겨보세요.